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도자기 축제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비도 많이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초청받은 만큼 신나는 곡 몇 곡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들 날씨는 춥지만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박수도 많이 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가장 최신곡입니다. 오늘 밤에 좋은 밤 보내시라고 오늘 밤이라는 곡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야죠. 자, 자, 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광주시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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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광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죠. 광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도자기! 도자기도 역시. 예. 곤지암 하면. 네? 곤지암. 곤지암 하면 도자기. 광주 하면 도자기. 이곳이 바로 곤지암 도자공원이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도자기 얘기는 다른 게 또 있나 하고. 도자기예요. 네, 도자기. 놀래는 도자기예요. 오늘 또 광주 시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청장님 중국에서 함께 오시고 네네. 노래는 음악에 담았는데 다 중간중간에 몰래몰래 이렇게 살짝살짝 찍으시더라고. 홍정씨 담고 싶어서. 아.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딱 포즈 하나 치워주시면 카메라에 좀 감을 줄게요. 아, 그럼요. 역시 이쪽부터 포토타임 한번 포토타임. 이제 카메라 자신있게 꺼내셔도 돼요. 근데 계속 숨어서 찍으시더라고요. 네, 왼쪽부터 왼쪽부터. 야, 홍정씨 왼쪽부터? 팬 서비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래야 잘 나와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이제 이쪽으로 좀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 가운데 가운데. 네. 너무나 광주시를 사랑하는 우리 홍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아요. 오른쪽 한번 오른쪽. 오른쪽. 아, 오늘 밤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 오늘 워낙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행사도 많이 하지만 본주감, 본지암 이제 저희 왕실 도자기 축제 어떠세요? 함께 와서 즐겨보시니까. 네. 어, 일단 그래도 저는 오늘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안 오셨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까 저 처음 시작할 때 13분 계셨어요. 딱.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지금 경찰분들한테 부탁드렸거든요. 잠깐 좀 들어와 달라. 경찰 다 오셨잖아요. 저기 경찰분들도. 네네. 네. 아, 그래도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저는 자리 지켜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홍지영 씨가 그만큼 열심히 또 함께 활약을 하고 계시고. 네네. 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홍지영 씨는? 요즘에 방송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네네. 공연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맞습니다. 신곡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신곡활동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우세 또도 뭐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런닝맨에서 함께 보시고 함께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오늘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거든요. 네네. 광주하면 도자기. 네. 아마 홍지영 씨가 광주 도자기로 외치시면 이분들이 어떤 거를 외치실 거예요. 아. 저희가 미리 짰어요. 아, 네. 여러분 아시죠? 최고. 아시죠? 지금 아니 못해요. 광주 도자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외쳐주세요. 네. 광주 도자기. 다시 한번. 광주 도자기. 홍진영. 아, 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네.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네. 요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죠? 요거 끝나고 앵콜을 외치실 일은 없으시겠죠? 아니에요.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금 두 시간 기다려서. 제가 단언컨대 안 하실 겁니다. 아, 안 하실 거겠죠? 네. 예, 그럼 마지막 곡으로 최고 하실 때 외치셨던, 내미셨던 손가락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릴게요. 맞습니다. 마지막 엄지척 끝나고 앵콜은 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혹시나 비 와서, 저도 비 온 날에 이렇게 앵콜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왜냐면 네.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네네. 네, 그러면 뭐 맞습니다. 여러분께 맡겨보고 이제 마지막 무대 홍진영 씨에게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진영 씨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신 박수 한번 줘보실까요? 자! 엄지척 엄지
사실 요 정도 앵콜 소리는 조금 발목을 붙잡기가 애매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드립니다. 에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손머리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잘 가라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이까짓거 살아 몇 번은 더 할 테니 박수 준비하시고 앵콜곡이죠? 자! 알잖아 내게 뒤끝이 좀 짧아서 알잖아 내게 너 말고도 이미 만나서 난 싫어 간질간질 거리는 이별 이만 반쯤 흐르는 눈물 할 만큼 없잖아 미련이 없잖아 짠짠짠짠짠 잘가 좋아서 혹시나 하는